감사합니다. 저 기립박수도 좋은데 여기서 바로 인터뷰를 하면 너무 저 예 네. 너무 좀 기계적인 것 같아요. 여운을 좀 조금 이 여운을 각자 각자 좀 느낍시다. 예. 저기 그림을 좀 그리고 싶네요. 막. 그림을 그리고. 아, 노을 밤 노을. 노을. 제가 강호동 씨가 지금 깊이 빠졌어요, 황혼에. 깊이 빠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세요. 멋있으세요. 멋있으세요. 아, 진짜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온다. 호동 씨가 보기보다 감성적인 남자예요. 그럼. 감성적이죠.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좀 만져줘요. 아름답다는 그 말, 그 아름다운 그 이상의 아름다움을 스타일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미나 씨는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는 이 황혼이라는 곡을 평소에도 많이 정말 좋아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어폰으로만 듣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게다가 오리지널이잖아요. 진짜 오늘 밤에는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잠만 자고 스케줄 있어. 잠만 자고 말라고. 스케줄 있어. 스케줄 행사 있어요. 혜리 씨 해보셨어요? 기타? 아니요. 혜리 씨 나는 보셨어요? 와, 저 사랑에 빠질 뻔했어요. 아이고. 아유, 그럼 안 되는데. 아니 진짜 왜냐면 우리 승아 씨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스타키 프로그램 기획자거든요. 이 직접 선물을 받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저도 기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좋아했던 노래라 되게 직접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바로 앞에서 들으니까 저도 너무 감동적이고 또 그래서 제가 또 코타로 씨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하나 있습니다. 선물이 될 수 있는 곡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이 타이밍이 딱 박수가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어떤 곡인가요? 이 곡은 제가 세 번째 솔로 앨범이 나왔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제 자작곡 중 하나인 노스텔지아라는 곡입니다. 노스텔지아. 어이 깜짝이야. 이 노스텔지아를 승아군이 직접 만드신 자작곡이에요? 네. 아, 이 곡을 진짜 아름다운 곡을 승아 씨가 직접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디서 영감 받았어요? 친구들을 이제 그리워하며 그리움 그리워하며 종이에 그리면 그림이요 마음에 그리면 그리움이라 했던가요? 그 그리움에서 놓은 거예요? 네. 노스텔지아? 강호동 씨. 네? 오시오 씨가 네. 의자가 곧 부러질 것 같아요. 계속 의자 이렇게 위에서 부랴부랴하니까. 여러분, 우리 정성아 군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은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정성아 군은 천재적인 기술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천재적인 기술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아 군도 앞으로 또 어떤 음악이 되고 싶은지 그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내한 공연하실 때 제가 이제 보러 갔었는데요. 이제 코타로 씨 공연을 보고 되게 관객을 유도하고 되게 즐겁게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걸 되게 배우고 싶고 저도 커서 또 그런 공연을 해보고 싶어요.